핫팩. 어우, 너무 추워요, 오늘. 막 춥다고 어제부터 엄청 재난 문자가 오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추워요. 오늘도 핫팩. 이거는 명절 때 선물 받은 쌍화차인데 이게 진짜 진하고 먹자마자 약간 몸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딱이어서 이거 오늘 타먹도록 할게요. 여기 카멜 아래다가 뜨거운 물 놨더니 김이 엄청 서리네요. 이동 잠깐 해놓고 지금 그 통에서 살짝 덜어온 건데 엄청 꾸덕해요. 이게 판을 팔 때 보니까 앞에다가 여기 들어가 있는 그런 재료들 이렇게 싹 깔아놓고 이렇게 테스트로 먹어볼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렇게 오늘은 여기서 먹겠습니다. 이만큼. 저는 이 건더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 차 타모는 이 거름망에다가 넣고 우릴 거예요. 이게 향이 얼마나 진하냐면요, 약간 한약방 딱 한약 그 한의원 들어가면 이 한약 냄새가 되게 진하잖아요. 그 향이에요. 이렇게 한약처럼 엄청 진해졌어요. 향 너무 좋다. 밤 사이에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어제는 난방을 틀어도 밖에 온도가 너무 추워서 엄청 추웠거든요. 그래서 요거 예전에 언니가 캠핑에서 쓰던 요 난로인데 요거 뺏어서 지금 틀어놨어요. 이게 되게 작은데 은근히 되게 화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로 추위를 좀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케어를 해볼 건데요. 지금 굳은살이랑 루즈스킨 집에서 조금 잘랐다고 하세요. 이게 조금 걸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완전 딱 달라붙어 있는 이 루즈스킨 케어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사용할 비트는 이거 사용할게요. 멀티비트. 두 개만 업했는데 이 정도까지 업이 됐어요. 이제 나머지도 해볼게요.
오늘은 새로운 브랜드에서 신상 컬러가 들어왔는데요. 바로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도착한 택배는 퍼스트 스트릿 네일이라는 펄스 젤 브랜드이고요. 이렇게 두 가지 신상이 도착했어요. 이 앞에 있는 제품은 결혼식 신부의 화려함을 연상하며 만든 잔잔한 실버빛 펄이 들어가 있는 글리터이고요. 러비더비는 봄에 잘 어울리는 컬러를 담은 맑고 투명한 제형의 시럽 젤이라고 해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달의 아트 만드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달은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요?
아무래도 요번에는 조금 파츠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만들어 볼까 해요. 글리터도 들어왔고 했으니까 화려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뉴얼된 분홍이. 이걸로 일단 베이스 깔도록 할게요. 다음은 요 펄스 젤 티아라 컬러. 요 분홍색이거든요. 요게 저는 펄감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그라데이션으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지금 그라데이션을 해줬고요. 여기 위에다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건데 캔디스톤 파츠거든요. 캔디스톤 프레임이에요. 요거 요 프레임을 이용해서 이제 붙여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화이트 시럽 그라데이션이 돼 있는 네, 이런 빗을 붙여줬거든요. 이걸 뭐라 그러지? 빗 번짐? 네. 다른 손톱은 스티커 위에다가 이렇게 스톤이랑 골드참으로 포인트를 주었어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남은 이달의 아트도 보여드릴게요. 짠! 이번 달은 이렇게 완성됐어요. 첫 번째 아트는 민트파 분들을 위해 만들었는데요. 신상 민트 계열 총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노우데이 자석젤, 퍼레이드 6번 글리터, 바니바니 컬렉션, 로맨틱 티아라를 사용하였고, 포인트로는 메이크 앤 리프 파츠와 그레이스 컬렉션을 사용했어요. 두 번째 아트는 당근당근이랑 플러피 바니를 레이어드 했고요. 역시나 그레이스 컬렉션으로 포인트를 주고, 키키젤을 사용해서 반지 느낌이 나게끔 여러 파츠들을 넣어서 완성했어요. 세 번째 아트는 방금 만들었던 디자인이에요. 은은하게 보이는 코튼 섀도우 스티커가 밋밋함을 채워서 좀더 풍부해 보이도록 만들었고, 클래식 프레임 파츠와 스톤을 사용해서 웅장한 느낌을 표현해 줬답니다. 요즘에 제가 챙겨 먹고 있는 클린 주스예요. 이게 쿠얼에서 나오는 건강 기능 식품인데 오렌지 맛이어서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이런 주스라고 해요. 지금 먹고 있어서 이 정도 남았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탄산수에 섞어 먹거나 아니면 얼려서 약간 샤베트처럼 먹어도 되게 맛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귀찮아서 그냥 바로 이렇게 한 포를 먹습니다. 뜯어서. 이제 요즘에는 약간 건강 챙길 나이가 된것 같아서 요즘에는 이런 거 되게 잘 먹는 것 같아요.
이번 주 마지막 택배는 엄청 큰 게 왔어요. 이번 택배는 15네일의 발받침대가 원목에서 이제 화이트 색상으로 새로 추가가 되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빼볼게요. 오, 확실히 화이트 색상이라 그런지 엄청 깔끔해 보여요. 이렇게 되게 부들부들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여기 위에다가 상판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상판은 그대로 쓸 거여서 이것만 제거하고 바로 교체해 볼게요. 제가 이거 붙였을 때 한쪽을 살짝 조금 더 길게 붙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떼기 쉬워가지고 그렇게 붙이시면 돼요. 짜자잔! 이쁘다. 확실히 흰색이, 저는 흰색이 더 깔끔하고 좋네요. 이렇게. 좋아요. 현재 교체한 모습이고요. 전에 사용하던 원목은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주셔가지고 그거 붙이고 나서 이렇게 실리콘 패드를 같이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화이트 색상은 밑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내경 높이는 전이랑 똑같이 180으로 했어요. 네, 이제 사용해보니까 다리 기신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바짝 붙이는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렇게 시술해주면 훨씬 더 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리 기신 분들은 이렇게 빼서 조금 시술을 하고 그렇지 않으실 때는 이렇게 그냥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이트 색상이 여기가 엄청 부들부들해요. 약간 지점토 말랐을 때 만지는 느낌? 일단은 이렇게 안정적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시술하실 때 발은 이 정도 빼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저처럼 옆이 이렇게 벽으로 막혀 있으면 이제 여기 새끼 발톱 사이드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여기 가운데 지지대로 손님 발을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서 시술을 합니다. 그러면 훨씬 안정적이고 손님들도 발 불편해하지 않고 편해하시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큐어할 때는 이제 여기서 큐어를 하고요. 예, 또 좀 불편하다 싶으면 이렇게 와서 여기서 지지를 하고 해드립니다. 그거 아니고 그냥 할 때는 뭐 딱히 불편한 거 없다 하시면은 그냥 이 자세에서 고정으로 시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무리도 소독으로 해보겠습니다.